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다시 반짝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요즘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또다시 반짝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는 큰 폭으로 낮겠습니다. 그간 느껴졌던 한파까지는 아니겠지만 날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 몸이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찬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2월 들어서 대부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흐리고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3도 선이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반짝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재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산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포스코가 노후된 설비를 방치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책임한 최정우 회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간 19명이 숨진 포스코 제철소는 죽음의 일터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문을 열면 지옥이다.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나는 오늘 무사할까? 그런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노웅래 의원은 최정우 회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의 지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안전시설 투자한 예산 나머지 1조 원 어디로 간 겁니까? 근거도 안 밝히고 사용 내력서도 안 밝히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안전 경시하고. 최근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이 결정되기 직전 포스코가 직접 작성하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내부적으로 조작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를 기만하는 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속이면 이게 이 감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현재 포스코 본사의 안전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장의 많은 하청업체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의 공해와 주민들의 건강 문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후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노동 현장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야 책임을 질 건지,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편 지난 18일 최 회장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요추부 염좌상이나 경추부 염좌상 같은 경우는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내실 만한 그런 진단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유가족과 산재로 사망하신 그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 그게 회장님의 인성입니다. 또 청문회에서는 포스코 임원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부인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에 대해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한다며 회사에서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시설 투자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한 게 최우선이라 해서 계속 이렇게 신속히 안전시설로 개보수하게 되면은 아마 산업재해는 상당히 줄고.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선원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되고 다른 선원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해경은 배 안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배를 예인하고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헬기 12대와 함선 22척, 민간 어선 20여 척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3명에 대한 해상 수색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0시간 만에 배 안에서 구조된 기관장 55살 류모 씨의 극적인 구조 과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그물을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배 안에서 류모 씨가 다리부터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류 씨가 구조대원의 손을 힘주어 잡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나오니까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되나? 살아 계셔서 이렇게 좀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에 하여튼 너무 심장이 뛰었고. 류 씨는 에어포켓이 만들어진 어선 창고의 선반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 차가운 물에 닿지 않았고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에어포켓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 선반 위에 몸을 전체로 다 올리고 쪼그리고 앉아 계셔서가지고 몸이 물속으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전복된 거룡호는 8차례에 걸친 선체 내부 수색 결과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해 구룡포항으로 예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에 함정과 헬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해마다 2월 22일이면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 독도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마침 문을 연 예청 박물관에 일본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지역 박물관 개관식으론 이례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다케시마 호포료도 행간 요구 운동 시마네 겐민 회의 회장. 독도를 자신들의 섬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2006년 이후 벌써 16년째 되풀이되는 일본의 2월 22일 독도 도발. 그런데 예천 박물관이 바로 이날에 맞춰서 문을 열면서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자료를 개관 기획 전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바로 16세기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잘 알려진 대동 운부 군옥에서 울릉도 관련 기술 19곳을 새로 찾아낸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조선 백성들이 울릉도, 독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는데 당대 인식체계를 보여주는 백과사전에 울릉도 기술이 다수 나오면서 일본 측 주장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미 1500년대에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독도를 포함한 이 섬 자체에 대한 관리가 조선시대에는 명확하게 중앙정부에서 품질 좋은 나무와 해산물을 가리키는 진목 해착을 풀이하면서 울릉도를 그 예로 들기도 하고 맑은 날 멀리 떨어진 섬에 모래톱까지 보인다는 산근사저, 토지가 비옥하다는 토지 비호를 설명할 때도 울릉도가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유명 문화재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로 발굴됐다는 소식에 지방 국립박물관 개관식으로는 이례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직접 참석하며 일본 다케시마의 날 대응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다케시마 날 이걸 계기로 지금 공동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 이 사실과 어떤 이 실제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 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천박물관은 보물이 268점으로 전국 국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많고 그 밖의 유물도 2만 점이 넘습니다. 예천군은 독도에 초점을 맞춘 개관 기획전을 시작으로 사도세자의 태실, 구한말 시기의 일기 등 다양한 소재의 기획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울진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4년간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달 허가 연장을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포항 MBC의 월성원전 연속 보도와 관련해 국회 노후원전 안전조사 TF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F는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이 확인됐는데도 한수원과 원안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또 원전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과 삼중수소 누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차수막 손상 등 원전의 심각한 문제들이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원전 안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이런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강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자는 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온라인 토론회에 이어 다음 달에는 네 차례 권역별 토론회가 열립니다. 권역별 토론회 역시 방역 문제로 참석 인원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도 왜곡된 채 전달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뿐 아니라 최종 통합 일정까지 정해두고 하는 것에 걱정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행정통합의 가부만을 주민투표로 묻고 그 뒤 통합행정청의 실질적인 형태는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선통합 후 조정의 기조로 지금의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경북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조차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일정 전면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혀 의회와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 주인이 도민이라면 이렇게 일정표를 짜서 계획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합쳐 수도권에 맞서자는 행정통합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 납품업체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이들 회사 범인 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이들 2명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개발한 도금 강판 핵심 장비와 에어나이프에 대한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판매하고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된 이후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10년 만에 해제됩니다. 지역에선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과 원전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역인 영덕읍 성리와 노물리입니다. 이곳의 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예정지역 고시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편입 부지에 대해 보상에 나섰고 지난 2017년 정부가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이듬해 원전 건설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고시 이후 10년 동안 원전 예정지역으로 묶어놨던 부지에 대해 고시 해제가 추진됩니다. 산자부는 지난주 고시 해제 절차를 담은 공문을 영덕군에 보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요청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1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고 원전 유치에 동의한 의회에선 원전 지역 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어떤 이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강구되고 그다음에 380억이라든지 향후 영덕군 발전에 대해서 또 지역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영덕군은 원전 예정지역 고시해제에 따른 주민보상대책과 편입토지 이용계획, 원전보상금 380억 원 사용 승인 등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로부터 380억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덕군 의회의 예산 편입 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를 통해서 또 그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산자부는 영덕군의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원전 예정구역 고시해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정고시 해제가 예정대로 의결되면 10년 만에 영덕의 원전 건설 사업은 완전 백지화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코로나 검사를 반복해서 받다가 결국 숨진 고등학생 정유엽 군의 부모가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12일 40도가 넘는 고열로 경산의 한 병원을 찾았던 17살 고등학생 정유엽 군은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영남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코로나19 검사만 13번을 받았습니다. 엿새 뒤 결국 숨졌고 코로나에는 감염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슴에 묻기에는 너무나 비통하고 유엽의 억울한 죽음을 성화시켜서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교도부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유엽 군 부모는 어제 경산에서 영남대병원까지 19km를 걸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만 하다가 정작 아들의 치료는 소홀했던 게 아닌지 급하게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었던 건지 왜 경산에서 영남대병원까지 구급차가 지원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유비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의료 공백의 대책이 마련되고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및 공공의료 학교를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정유엽 군 부모는 아들이 숨진 3월 18일까지 25일 동안 청와대까지 370km를 걸으면서 이 같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릉군과 푸른 울릉 독도 가꾸기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마네현 기념행사에 고위 인사를 파견하는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침략의 과거사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모든 교과서에 즉각적인 시정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어제부터 공사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 안동간 도로건설공사 등 지방도 건설공사가 현장 실정에 맞춰 일제히 재개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은 예년보다 앞당겨 발주해 착공할 계획이며 선급금 지급과 관급자재 선고지 등을 통해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90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2만 9천여 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적공해 조치 8천여 대,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천여 대를 지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요즘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또다시 반짝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는 큰 폭으로 낮겠습니다. 그간 느껴졌던 한파까지는 아니겠지만 날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 몸이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차고기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2월 들어서 대부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흐리고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3도 선이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반짝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